교제 인사, 진심을 나눠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단 한 걸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단 한 걸음.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 줄 아세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네? 7월 20일. 네, 어제가 7월 20일이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에 우리 미국에서 달나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첫 발을 내딛 날이 바로 7월 20일이었습니다. 올해로 만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51년이지만 이 50년 된 날이 바로 어제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거기에 착륙하면서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발자국을 쫙 선명하게 하나 딱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발자국을 딱 보여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 밖을 벗어나서 달을 탐사하는 그 탐사의 과정에 있어서 한 개인으로서는 하나의 발자국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 우주를 탐사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지구 밖을 나가서 밟았던 첫 번째 땅이 바로 달 탐사였고, 그 발자국은 인류에게 있어서 영원히 아주 중요한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달나라를 여행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시작, 지구를 벗어났던 첫 번째 발자국은 닐 암스트롱이 말했던 그 한 사람의 작은 발자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 여행의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발자국으로서 그 발자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발자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개인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와 비슷한 동일한 여정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육신의 삶과 육체적인 삶과 신령한 삶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신령한 삶으로 넘어가는 아주 귀한 한 걸음이 우리 인생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 한 개인에게는 정말 작은 한 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 됐던 것처럼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첫 번째 발걸음, 신령한 삶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발걸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발걸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아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걸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지, 그리고 그 걸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단 한 걸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었으나 자라지 않는 바로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믿었으나 자라지 않는 영적 생명.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여러분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신령한 삶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며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라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령하게 살려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삶에 다툼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는 거죠. 왜 신령한 삶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증오, 시기심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원수 맺는 것과 시기는 육체가 가진 아주 중요한 육체의 일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시기와 질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욥과 같이 자기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봉사, 내가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욥은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의로운 행실, 욥은 의로웠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의로운 행실, 내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때로는 신령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변화와 멀어지고 자기의가 더 견고해져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그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우리의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물임을 우리가 욥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육체적인 특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적인 죄와 실패를 왜 계속 경험해 가야 되는 걸까요? 분명히 신자임이 분명한데 왜 신령한 삶이나 거룩한 아름다움을 그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에는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게 실망을 줬는지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 변혁하고 사람의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을 몰아내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고 변론할 만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지만 여기 말씀에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하대요. 신령한 너희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을 갖는 게 신령한 사람이랍니다. 자기의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 그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신령한 사람의 특징, 온유한 심령이, 그런 심령을 갖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육신의 상태에 있는지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합니다. 또 말씀에 감탄합니다. 말씀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고 기뻐하면서도 온유한 심령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상태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자기 속에 내주하고 함께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믿었으나 자라지 않는 영적 생명, 여전히 육신의 자랑,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회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회심이 있어요. 의지적으로, 의지로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바꿔보리라 이러고 삽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곧 실패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속상할 때, 저 자신에게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생 말씀을 읽고 평생 설교하는데, 그 좋은 말씀에 아멘 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느끼지 않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에게는 죄 지은 사람을 도와 바로잡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데 왜 안 됩니까? 바로 육신의 상태에서 자라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한 걸음, 그 걸음을 아직 내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찬송하지만 여러분 심령에는 여전히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전히 바로 육신의 열매인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또 원수 맺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에게 단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단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모르고는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신령한 삶도 바로 달에 한 발을 내디뎌야 우주시대가 열린 것처럼 그 한 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한 삶을 맛볼 수 없고 신령한 삶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성숙이 단번에 한 걸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했지만 그 신령한 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산다고 해서 신령한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상태에서 그러면 영적인 상태로 신령한 삶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 의지가 일하고 내 가치관이 일하고 내 기분이 일하고 내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의 성령이 일하시도록 틈을
내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살펴보면 그 한 걸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회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모른 채 비참한 상태의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가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절망과 비참함과 애통 속에서 그렇게 정죄당해야 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죄가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렸습니다. 맡겨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던져주는 것이었어요. 정말 단순하죠? 너무 쉽죠? 그것이 구원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단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신령한 삶의 시작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 십자가의 한쪽편 강도가 행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도 못질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심플한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그 한 걸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답니다. 너무 캄캄해서 낭떠러지로 딱 떨어지는데 뚝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여보시오, 거기 누구 지나가는 사람 없어? 나 좀 구해주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외침을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정말 너 내가 살려주면 나를 위해 살겠냐? 네,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너 내 말에 순종하겠냐?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 나뭇가지 잡은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또 없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버텼답니다. 아침이 돼서 환히 밝은데 보니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자기의 손과 자기의 발끝에서 땅바닥은 불과 30cm에 불과하다는 거죠. 손을 놓았으면 밤새 헛수고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삶에 우리 의가 살아서 내 행위가 살아서 바로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습관이 없습니다. 내가 잡고 있어야만 살 것 같은, 하나님은 행위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인 줄로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한 걸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던 거죠. 그게 바로 신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려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경건하고 열정이 있으며 봉사하고 선교하며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데도 분노와 죄 그리고 시기와 세상적인 것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내가 이 한 걸음을 걷고 있나? 내가 아직 이 한 걸음을 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아직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원수 맺는 육체의 현저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신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아직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아름다움이나 성령의 능력이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한 바로 온유한 사람, 바로 그 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사라지고 모난 삶을 살게 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한 걸음을 걷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걸음을 떼는 것도 내가 떼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것도 내가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과 관계를 끊는 것은 신령한 삶으로 가는 단 한 걸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실제적인 몸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면서 그분께 내가 스스로 행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하라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모든 부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죽음이요 내 의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단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로운 행동으로 달려갔던 삶의 길을 멈추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내 심령도 맡기는 것입니다. 내 행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부흥의 때나 절기나 금요철의 때 체험하라는 이야기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시간에 받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나 인생에 고난이 올 때나 기도가 필요할 때 그럴 때 혹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매일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거룩함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체험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되어서 그 사랑이 풍성하고 가득하여서 그 사랑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작용이요 평생 함께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하시죠?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명절 때만 사랑하고 생신 때만 사랑하고 특별한 날에만 사랑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부모를 사랑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성령님께 우리 운명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단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못 박음입니다. 내 방법, 내 의지, 내 사고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비우시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바로 나를 버려 그분을 살게 하는 단 한 걸음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의지로 살아내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도록 하는 그 한 걸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육신의 현저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거룩한 삶이 이어져서 온유가 드러나는 삶입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현저한 특징들 원수 맺음과 교만과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다면 아직 이 한 걸음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임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과 자격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한 걸음을 뛰는 계속된 훈련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